숲은 또 새로운 세상을 맞이합니다. 무언가를 보고 긴장한 어리어치. 그가 본 것은 갈색 여치의 최후. 여름철 갈색 여치는 새들에게 중요한 먹잇감입니다. 하지만 어리 여치에게는 천적들을 피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입에서 뽑아낸 실로 나뭇잎을 꿰매 집을 만듭니다. 몸에 꼭 맞춰 제작한 은신처. 안전한 밤이 올 때까지 어리어치는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장수 풍뎅이 수컷의 힘찬 날갯짓. 야행성인 장수 풍뎅이가 어째서 낮에 나타났을까요? 이들을 불러낸 건 진하고 시큼한 나무 진액. 진액이 풍부한 곳에서는 밤낮 없이 왕성하게 움직이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수컷들의 싸움. 뿔과 뿔이 맞선 대결. 지면 바로 내동댕이입니다. 여름의 숲속은 성장하는 생명들로 가득합니다. 버섯들은 최대한으로 자라나 저마다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의 조화는 생명들을 더욱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별빛을 바라보며 피어나는 꽃들. 어두운 여름밤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생의 절정을 맞이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숲속엔 낮을 견디며 밤을 기다려온 이가 있습니다. 바로 어리어치입니다. 야행성 곤충들이 하나둘 활동을 시작하는 무렵, 어리어치도 밖으로 나옵니다. 밤은 천적들을 피하려는 약한 곤충들의 시간. 어리어치도 그 틈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무 진액을 빨아먹으며 허기를 채우는 어리어치. 진액이 많이 나오는 자리를 차지하고는 다른 곤충들이 오면 사정없이 발길질. 날개를 펼쳐 몸을 부풀리는 건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죠. 나방도 꼬리를 들며 위장술로 맞서보지만 상대가 안 됩니다. 낮 동안 나뭇잎 속에 숨어있던 약한 모습에서 완전히 돌변한 어리어치.
밤시간엔 난폭한 사냥꾼입니다. 육식성 곤충인 어리어치는 날카로운 턱으로 먹이를 파먹습니다. 어리어치는 날이 밝기 전까지 배를 채워야 합니다. 낮 동안은 다시 입속에 숨어 천적들을 피해야 하는 처지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들이 어둠을 선택한 것은 눈에 띄지 않으려는 생존 전략. 하지만 어떤 곤충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날개도 등딱지도 없는 늦 반딧불이 암컷. 땅 위에서 어딘가로 신호를 보냅니다. 날개도 있고 눈도 발달한 수컷. 암컷의 신호를 받고 다가가는 건 수컷의 일이죠. 암컷을 찾아가는 빛의 곡선들. 드디어 짝을 만났습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빛으로 서로를 찾아내는 늦 반딧불이. 성충으로 살아가는 기간은 늦여름 두 달 정도.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습니다.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살아갑니다. 이 무렵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식물도 있습니다. 곤충을 유인해 자신의 홀씨를 묻혀 멀리 퍼뜨리기 위한 전략이죠. 이들은 어둠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 자신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생존법을 선택했습니다. 완벽한 어둠 속 자신의 신체를 바꿔 어둠에 적응한 생명이 있습니다. 눈을 완전히 퇴화시킨 갈로아벌레. 시력을 포기하고 오직 어둠에 자신의 몸을 맞춘 것이죠. 저마다의 방법으로 어둠에 적응하며 생존해온 생명들. 그들의 삶이 모여 어둠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리고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그 속에서 주어지는 늘 같은 시간. 밤과 낮입니다. 빛과 어둠은 번갈아가며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 같은 공간에 주어지는 두 개의 세계. 밤과 낮이 있어 자연은 균형을 이룹니다.